아,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? 몰칸가? 청사의 귀여운 돼지가 뛰어다니네요. 빅? 라이? 세상에 이런 인이! 여기는 경기도 북부 청사.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닌다는 한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청 평화대변인실을 찾았는데, 어? 심각한 분위기의 사무실에서 홀로 돼지탈을 쓴 이 남자는?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열심히 자신의 업무를 이어가는데. 일하는데 저런 거 써도 되나요? 뭐 일하는데 상관은 없죠. 뭐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? 홍보? 뭔 돼지탈을 쓰고 홍보? 다른 직원들도 신기한지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데. 오, 이 사람 봐라, 홀로 꿋꿋하다. 왜 이러고 다니세요? 아, 예, 아프리카 돼지열병인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동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홍보 담당자인 저부터 한 돈을 좀 친근하게 홍보하고자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그런 이유로 돼지탈을? 이제야 좀 이해가 된다. 힘든 양돈 농가와 한돈 홍보를 위해 돼지탈을 쓰고 다닌 거라니.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남자 참 뻔뻔하다. 어디에 가도 돼지탈은 함께.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 꿋꿋이 잘도 쓰고 다닌다. 어이쿠, 직접 한돈 홍보까지. 우리 한돈 사랑해주세요. 주변 사람들도 익숙해진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다. 이젠 어느 곳에서나 화제는 돼지. 이런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? 아, 뭐 창피한 감도 있는데요. 근데 제가 이름으로 해서 또 양동 농가들을 힘을 낸다면 뭐 전 괜찮습니다. 화이팅! 지금은 회의 시간. 모습은 그래도 참 진지하게 보인다. 돼지도 좋지만 업무는 확실하게. 알죠? 아, 참 보기 좋고 재밌습니다. 아, 몸에도 좋은 우리 돼지고기 많이 먹고 힘냅시다. 그저 돼지탈을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작은 아이디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응원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따뜻하기만 하다. 저희 한돈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오염되지 않은 돼지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저희 한돈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박혜용 주무관님, 한돈 홍보도 좋지만 건강도 꼭 챙기세요.